지포, 지포 구워주게요? 어. 어머, 지포도 아주 맛있게 생겼네. 입가심으로 튀겨. 잘라서 젓가락 말고 집게로 주거든? 왜냐면 아,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집게로 간단하게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야. 언니. 모든 게 치킨이 먹고 싶다. 그러면 뼈를 발라야 되니까 아 그냥 치킨보단 순살 치킨. 순살 치킨이지. 뭐 이렇게? 그렇지. 그리고 잊어줘도 안 된다. 그럼 먹이면 돼 내가. 아 옆에 앉아서 입에 하나씩 넣어주고. 게임하고 있는데 먹여? 네 자주 먹여줘야지. 대박. 아주 그냥 상전 나선이야. 상전 나선. 아무도 이러자. 밥, 국, 반찬 뭐 이렇게 해서 알아서. 해주면 입만 쫙쫙 벌려. 애기 새처럼. 너무 귀여워. 언니. 아니, 뭐 또 무슨 메뉴 있어? 근데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건 쫄면. 아니, 근데 쫄면은 뿔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끓임을 상황을 보는 거야. 이게 10분 만에 끝날지, 20분 만에. 계산 타임에 맞춰서 이제 쫄면을 넣는 거지. 딱 해가지고. 야채도 미리 무쳐놓으면 물나오니까 딱 준비 세팅 해놨다가 그 타이밍 보고 그거 맞춰서 갖다 주면 가장 최상의 상태로 먹을 수 있지. 그렇게 남편 내조를 이렇게 잘하고 진짜. 제가 부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. 적군의 본진에 와서 그렇지. 지금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.